리포트 지오. 읽기 연습이네요.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I'm rain. I'm rain. 뭐 뜻은 크게 어렵지 않죠? 나는 비다. 그렇죠. 나는 비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동안 지호는 뭐 하면 된다고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무엇이냐? 경찰이다. 무엇이냐? 학생이다. 오케이. 넌 누구니? 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넌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are you? 저, who are you?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비동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여기에 who로 갖다 놓고 I am은 are you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했더니 I'm rain. I'm rain.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People이 아니고 people. People. A lot of people know. A lot of people know. People 아니고 people. My name and face.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안다. 내 이름과 얼굴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 대답 듣고 싶고요. 뭐죠? What?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고칠 때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보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록 네, 하나 일반 동사, 그 다음에 꼭 일반 동사는 붙여서 얘기해야죠. Do. Do. 그래서 does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 A lot of people은 they라서. 그렇죠. 걔들이 안단 말이죠. They know. 됐습니까? 걔들이 알아. A lot of people이 알아.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이 듣고 싶고요. 얘는 그대로 그대랑 아니고 좀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이고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o.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말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너의 얼굴과 이름 알고 있니?라고 묻고 싶다면 who do you know you are? Who do you know name and face? 그 you의 뜻이 뭐예요? 너요. 너. 여기에 너란 말이 있나요? Who do you are? 자, 전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얘를 보고 주어라고, 얘를 보고 동사라고 했고요. 지금 궁금한 부분이 문장의 주어라고 했죠. 이거 선생님은 누가다라 그러죠. 누가다. 많은 누가? 많은 사람들이 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궁금하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묻는 말과는 좀 다르다고 했는데요. Who? No? You are name and face. 자, 이거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어떤 데 한 군데가 틀렸는데요? 어떻게 고쳐야 되죠? 자,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는 얘를 he나 she나 it처럼 대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Who knows? Who knows your name and face? 됐습니까? 자, 주어가 궁금할 땐 순서가 안 바뀐다 그랬고요. 조심해야 될 건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거. 이게 만약에 비동사 있는 문장이었다면 who am이란 말이야, who are란 말이야, who is란 말이야. Who does?
아니 비동 문장의 종류가 지금 이제 일반 동사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질문을 만든다 치자. If you want to, then what do you do? Who? Is your brother?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야 누가 너네 형이야? Who is your brother? 했더니 제임스가 우리 형인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James is my brother. 자 여기에 그냥 who만 James로 바뀌었을 뿐 그 뒤에 있는 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죠. 다만 뭐 의미에 따라서 your가 my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왜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가 왔냐면 얘를 뭐인 걸 대답 듣기 전까지는 he, she, is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my name and face라는 대답이 듣고 싶었을 때 뭐라고 물었고 what? Do now a lot of people. 네. 지금 what? they know니까 they know를 그들이 안다 they know를 그들이 아니로 만들면 뭐 되니까 do they know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였다?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What do they know? 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니? 라고 물은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네 이름을 알고 있니? 너 뭐였다? Who knows my name, your name and face? Who knows your name and face? 누가 네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But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They는 뭐 되셔봤어요? A lot of people. 오케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Do? 일반 동사 do죠. 만약에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안다였으면 뭐였어요? 그들이 내 얘기를 알아. They know my story. 오케이, 그들이 내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라고 묻고 싶었으면. Do they know my story? Do they know my story?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few years old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Okay,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몇 년 전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나를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이의 뜻을 넣어줘야 되겠죠.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a few years ago가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n?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아니고요. 원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했죠? 영어 문장에 이렇게 얘가 앞에 있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간 거고 영어 문장은 뭐로 시작한다? 비동사? 네.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했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됐습니까? 주어 no one looked 동사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바꾸는 동안 문장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뭔지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바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바뀔 건데 네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왜?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몇 년 전에 왜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던 거야?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old? Few years.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몇 년 전에는 사람들이 널 아무도 안 쳐다본 거야?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해보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몇 년 전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그렇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으로 시작하겠죠? When did no one look at you? Because you wasn't famous. 그렇죠. Because, 자, because you wasn't는 안 되고요. 자, 얘는 원래 이거랑 쓰죠. 근데 이거의 과거형이 뭐였어요? Was. Were였죠. 그렇죠. 알맞는 비동사였어요. 그렇죠. When did no one look at you? Because you were not famous. 됐습니까? 네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쳐다봐주지 않았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그렇죠. 누가 너를 몇 년 전에 네가 유명하지 않았다고 쳐다봐주지 않았니? 하고 싶으면? Who? No one look? 자,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Who didn't look? Who didn't look at you a few years ago? Because you were not famous. Not famous. 그러니까 오케이, 좋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문장의 주어라는 거 있습니까? 그게 궁금할 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왜 안 움직여? 오케이, 그래서 몇 년 전에? A few years old. ago.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어요. No one looked at me. 오케이,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I wasn't famous. 접속사 뭐 하나 더 줘야 되는데?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I wasn't famous는 내가 유명하지 않았다고요. 답자 떼고 때문에 하고 싶으면 because를 앞에다 써주면 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이 뜻은? 그래서 나는 연습했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는 원래대로 들들로 놓을 건데요. 그래서가 뭐 대신 왔죠? No more loop. 그렇죠. 그거 조금 바꿔주면 되니까.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 연습했고 연습했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영어도 바꿔주면 뭐가 될까요? Because no one looked, I practiced it, and I.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it and practiced it.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and practice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왜죠?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오늘 통문장이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원래 모습으로 되도록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너는 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는 뭐 대신 왔다고요?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오케이. 그래서 so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오케이. 계속해서.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뜻은 뭐 간단하죠? 지금 나는 대스타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뭐 눈치채죠, 그쵸? 대스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넌 지금 뭐니? 라고 묻고 싶으면 Wow. 자, 자 얘는 원래 위치로 되도록 하겠죠? 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 언제니까 원래 위치는 어디다? 여기에요. 그래야지 누가다가 앞에 나올 수 있죠. 됐습니까? 내가 대스타다. 그러니까 What are you? 됐습니까? 너 이제 뭐가 됐니? What are you now? What are you now? I'm a big star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Now. 나는 대스타예요. I'm a big star.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오케이. 그 다음 문장.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이거 있죠. 오케이. 뭐 뜻은 간단하죠?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뭐가 생겼다? I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것이 뭐 대신 왔죠? 그것을 신경 쓰는데 무엇을 신경 쓰지 않죠? 빅스타? 그렇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다? Now I'm a big star. 오케이. 자, 혹시 요거 보여요? 자, 이거는 뭘 떼고 붙인 거냐면 이제 나는 대스타이다 해서 다짜 떼고 겉으로 만들었죠. 그쵸? 네. 맞습니까?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었다? 투? 그것도 하는데요. 오케이. 대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접속사로 사용되면 접속사 뒤에는 항상 모든 접속사들이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네.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온다. 누가다가 온다. 그리고 접속사가 하는 일은 뭐다? 연결하는 말. 오케이. 물론 그런 말이겠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연결하겠지 그래. 접속사가 하는 일은 뒤에 누가 다가오고 다짜 떼버린 다음에 자기가 가진 뜻을 붙인다 했어요. 그래서 대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도 있다? 겉.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 다음에 얘는 요렇게 될 거고요. 얘는 요렇게 바뀔 거고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What? 그렇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care? 어, 좋아. 이것도 좋아. 이거는 너는 무엇을 신경 쓰냐? 그쵸? 근데 신경 쓰지 않니? 하고 싶으니까? What don't you care? 그쵸. 넌 뭘 신경 쓰지 않니? What don't you care? What don't you care? 됐습니까? 그랬더니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내가 대스타라 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뭔가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문장의 주어. What? 주어 궁금한 게 아니니까. Don't you care? 그렇죠. What don't you care? 그랬더니 But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됐습니까? 그러나 But 나는 신경 안 써. I don't care. I don't care. But I don't care. 계속해서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Okay, 그래서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내 연습실에서 오늘. Okay,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동안은 뭐 하는지 알죠? 자,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어디죠? 그럼 너 오늘 어디서 연습 중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Who are practicing in your practice room today? 자, 그래서 who는 대답 듣기 전까지는 뭐인 걸로 생각한다? 주어 동사 3인칭 단수. 단수 그러면 어디를 고쳐줘야 되죠? Who Who 자, 얘가 뭐가 온 거랑 똑같이 생각하란 말이야? 얘가 온 거랑 똑같이 생각하란 말이야, 그 의미가. Who is practicing in your practice room today? 네, 스펠링이 잘못됐죠. 됐습니까? Who is practicing? Who are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Who are도 있긴 있지. Who are you 할 때 이럴 때는 Who are you 하지. 선생님, 그럼 왜 who are who is you가 아니고 왜 who are you예요? 알았어, 대답해줄게. Who are you라고 물었는데 나 누군가가 지호한테 who are you 그러면 지호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호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지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문장의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게 궁금해.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Are you?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